저도 철험회 회원입니다. 철험회도 당을 사랑하는 일원들의 모임입니다. 23일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문정복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커밍아웃을 했다. 6월 1일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혀 이날 워크숍에서도 해체론이 대두된 강경파 초선 모임 철험회를 적극 두둔하기 위해서였다. 문 의원은 철험회 멤버지만 그간 회원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진 않았다. 현장에 있던 동료 의원은 문 의원이 철험회원인지 처음 알았다며 철험회가 최근 비판을 많이 받으니깐 공개 대응에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. 철험회 최강욱 짤짤이 징계로 급속 재결집 지방선거 패배 후 수세에 몰리던 철험회가 다시 결집하고 있다. 좌장 최강욱 의원이 지난 20일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게 계기가 됐다. 당윤리 심판원은 최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, 보좌진 남녀가 함께 참석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. 최 의원 측은 줄고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짤짜리를 하느냐고 농담했던 것이란 취지로 일관해 이른바 짤짜리 논란으로도 불리는 사건이다. 최 의원의 징계 결정 후 강성 지지층은 당이 최강욱 죽이기에 나섰다며 폭발했다. 의원들에겐 최강욱을 지켜라는 문자 폭탄을 쏟아부으며 최 의원과 철험회에 힘을 보탰다. 이에 철험회원들은 징계 다음 날인 21일엔 차담회, 22일엔 오찬 모임을 갖고 최 의원을 위로하는 등 결속을 다졌다. 김용민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다시 횃불을 들어 야만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썼다. 철험회원들의 목소리도 커졌다. 비교적 철험회 노선에서 떨어져 있던 장경태 의원도 같은 날 최 의원의 재심사를 면밀히 숙고해달라는 글을 썼다. 내부서 꿈틀대던 해체론 꺾여 박지환의 해체론도 역효과 이는 징계 결정 직전과 현저하게 달라진 분위기다. 징계 전 내부에선 철험회가 강성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으니 철험회 해체로 당쇄신 신호탄을 만들자는 생각이 아름아름 번지고 있었다. 또 다른 철험회 소속 비의원도 모두 쇄신하자는 상황에서 철험회만 고집부리고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. 이는 철험회가 검수완박을 주도하고 소속 회원들이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비판에 더해 지난 3.1 대선회 광화문 포럼이 모든 계파 정치를 해체하자며 해산한 게 영향을 미쳤다. 하지만 이제 A 의원은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. 여기에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철험회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오히려 철험회를 더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.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강성 팬덤의 기대당과 선거를 망친 철험회는 해체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. 비 의원은 박 전 위원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철험회에 다 뒤집어 씌우려는 게 어이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체하면 박 전 위원장 주장에 동의하는 꼴 아니냐고 말했다. 전당대회 의식 하나 2연패 후 또 재무덤 파기 철험회가 다시 강성 지지층 뜻에 따라 목소리를 키우는 건 8월 전당대회가 임박한 것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. 이른바 검찰개혁, 언론개혁 등을 주장하는 권리당원은 철험회의 핵심 지지층이다. 수도권 초선 의원은 최 의원 징계로 폭발한 권리당원들의 분노를 철험회가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. 실제 이번 전당대회엔 양이원영, 이수진, 장경태 의원 등 철험회 소속 의원들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. 하지만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강성 당원 눈치만 보다가 대선, 지방선거를 다 져놓고도 또 강성 지지층 눈치 보며 재무덤을 파고 있다며 철험회 의원들은 기성 팬덤 정치에 편승할 게 아니라 초선답게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세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.